2020년 경자년 개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27살 갑술생분들 하반기 운세입니다. 자, 갑술생분들은 하반기에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준비하셨던 일들이 상반기까지 풀리지 않는 운이셨죠. 취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이동수가 있으셨고 또 잘 적응을 못하는 수도 있으셨고요. 연인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스카우트가 올 수도 있고요.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률 아주 높습니다. 또 대기업 지망생들도 입사시험 합격률 있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살 임술생분들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운이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운이 조금은 상승하시는 운이기는 하나 여전히 좀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임술생분들 하반기에 절대 상갓집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운이 상승할 때 상문 걸리면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또 하시는 일이 자꾸 지체되거나 안 되거든요. 우리 임술생분들 하반기에는 상갓집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음력 9월달은 좀 조심하세요. 가지 않으시고 인사로 마무리하세요.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들은 상문으로 조금 탈 수도 있거든요. 우리 39살 임술생분들 이렇게 살던 집에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올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움직이세요. 올까지만 잘 보내시면 내년부터는 우리 임술생분들 운 들어오십니다. 나갔던 재물운도 찾으실 수 있으니 힘드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51살 경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경술생분들도 아주 나쁜 운은 아니었으나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금전이 많이 나가셨죠. 이 금전이 나간 이유가 대부분이 본인이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라 주위 사람으로 인한 금전 손실이 컸을 겁니다.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하반기부터는 몸이 10개라도 바쁘셔야 되는 운이시니 나간 금전은 등록금 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말년까지 운이 나쁘지 않으시니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술생분들 초년 중년 고생 많이 하시는 띠예요. 경술생이 이렇게 초년 고생 중년 고생을 좀 이렇게 굴곡이시 넘어와야 되는 띠시죠. 사업이나 가정 때문에 고생하신 경술생분들 이제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발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양심만 팔아먹지 않는다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